태경 케미칼 주목하고 계신데요. 뭐 엊그제 완전 급등을 크게 했습니다. 그 이슈가 있어 보였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새벽 배송 그리고 마켓컬리, 쿠팡 관련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. 이 신선식품을 바로 새벽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죠. 동사의 경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드라이아이스 최대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신선한 식자재를 또 새벽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어떤 냉장으로 보관이 될 수 있는 용품들이 또 꾸준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또한 태경 케미칼의 경우가 드라이아이스뿐만이 아니라 액체 탄산을 또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액체 탄소가 공업용에도 쓰이게 되는데 현대 사무중공이라든지 현대건설 하이트진로 등에도 납품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도 호황기를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적적인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요. 네. 최근에는 이 화이자 백신을 수송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콜드체인 냉매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 계속 콜드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각면으로도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. 작년부터 이렇게 좀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집에서만 해결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그 새벽 배송 신선식품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음 뭐 어떤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배송에 대한 그 열풍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.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특히나 지금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은 이 콜드체인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드라이아이스 공급량이 또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태경 케미칼이 워낙 올랐었는데 오늘 지금 4% 빠지고 있거든요. 지금 매수 자리인지 아니면 좀 더 조정받는 걸 지켜보다가 들어가야 될지 좀 봐주십시오. 네, 새벽 배송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주가가 조금 계속 연일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.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러한 얘기들로 좀 주가가 한 차례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다시금 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. 네. 오늘의 경우는 최근에 상승한데 따른 오히려 부담감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나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이슈로 인해서 워낙에 주가 움직임이 커다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배송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손절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가 한참 올랐기 때문에 네. 지금 당장 매수 관점보다도 조금은 좀 지켜보셨다가 차라리 네. 조금 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기 좀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